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박혜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서울과학종합대학원에서 벤처투자금융 MBA를 운영하면서 국내의 이제 벤처캐피털리스트, 스타트업 투자자들에게 이제 웹3 관련한 지식과 기술들을 좀 가르치고 있고요. 또 블록체인 개발사인 바이아드를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지난 한 1년 반, 2년 정도 동안에 한 국내외 3, 40개 정도의 메타버스 NFT 프로젝트 들을 직접적으로 자문하거나 또 운영하거나 또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좀 제가 느꼈던 NFT의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 NFT 커뮤니티를 어떤 식으로 좀 운영해야 하고 성공으로 이끌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제가 느꼈던 것들을 좀 인사이트를 전해드릴 수 있으면 하는 기대로 한번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Know Your Customer라고 한번 잡아봤는데요. 이게 KYC는 우리 모두 다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오늘 제가 Know Your Customer라고 하는 것에서 전달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존의 이제 그 KYC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실제로 프로젝트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제가 잘 몰라서 일단은 그냥 암묵적으로 있으실 거다라고 이제 짐작을 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NFT나 메타버스들, 방금 연사님께서도 아주 재미있는 메타버스 프로젝트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진행할 때에 우리의 커뮤니티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사실은 커스터머라고 할 수도 있고, 홀더, 뭐 투자자라고도 할수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욕망이 뭐 기업이나 혹은 어떤 프로젝트들을 운영하는 주체들이 항상 열망해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북 등은 열심히 사람들의 어떤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거고요. 커뮤니티의 어떠한 그런 뭐랄까요,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서 이 커뮤니티 안에서 이야기하고 발언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런 홀더 한명한 명의 어떠한 파워도 커져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유명한 BAYC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유명한 헐리우드의 또는 스포츠 스타들, 이러한 셀럽들이 이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면서 커뮤니티가 아주 이들의 영향력 하에서 빠르게 성장을 한바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문버드라고 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이 문버드 보시면 부엉이가 만 마리가 나왔습니다. 저렇게 픽셀로 된 부엉이가 하나의 가격이 뭐 2, 30이더씩 이렇게 치솟았었어요. 그런데 이거 왜 치솟았을까 보시면 여기도 뒤에 커뮤니티의 힘이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 보시는 이제 프루프 콜렉티브라고 하는 것이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웹2, 웹3를 관통하는 유명인이었던 투자자 3명이서 투자자 두 명이랑 아티스트 한 명, 세 명이서 이렇게 그 디스코드에 클로즈드 커뮤니티를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 마치 주식 1타방처럼 사람들한테 내가 생각하는 다음에 빅띵이 될 프로젝트는 이거야, 이런 얘기들을 막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이 프루프 컬렉티브라고 하는 NFT가 있어야 거기에 입장할 수가 있는데, 그 프루프 컬렉티브는 단 1,000장밖에 나와 있지 않고 하나의 가격도 100이더씩 했습니다. 너무 비싸니까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건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팀에서 우리가 좀더 커뮤니티를 사람들한테 열어주자라고 하는 그 배경 하에 이 부엉이 만 마리를 시장에 팔았고요. 결과적으로 100이더보다는 훨씬 쌌지만, 누가 보기에도 비싼 20, 30이더에 이 부엉이들 만 마리가 아주 잘 팔려나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역시나 커뮤니티의 힘이 한몫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 블록체인 트랜잭션은 사실 이러한 우리 프로젝트들이 등장하기 전까지는요, 정말 개인과 개인 간의 파이낸셜 트랜잭션이었어요. 금융 거래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A가 B에게 비트코인을 전송한다거나 C가 D에게 이더리움을 전송한다거나 하는 방식의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에 이루어져서 블록체인이 발전해 왔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NFT 프로젝트들이 등장하고 메타버스가 등장을 하고 또 DAO라고 하는 형태로 투자자들이 직접 운영에 참여하는, 즉이그 회사의 운영 방식은 우리는 이제 그 정관에 규정하거나 혹은 회사의 어떤 정책에 규정하는데, 이 DAO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직접, 야, 이거 이렇게 바꾸자, 우리
뭐 여기 이거 팔아서 수익 나면 이거 이렇게 분배하자 이런 방식의 운영 정책을 제안하게 되고요. 또 투자자들이 다 같이 투표해서 결정하는 이러한 형식의 다오도 활발하게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바야흐로 블록체인 업계의 파이낸셜 트랜잭션이 소셜 트랜잭션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아주 중요해지겠죠. 예전에는 A와 B, 이 지갑과 이 지갑, 두 지갑 간의 관계에서 모든 거래가 끝났단다고 하면 이제는 사람들이 단순히 금융 거래를 넘어서서 다양한 목적을 가진 여러 파티들이 하나의 커뮤니티 내에서 목소리를 내고 의견을 개진하고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을 한 거죠. 이런 소셜 트랜잭션으로의 변화가 주는 그 함의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커뮤니티, 웹3 커뮤니티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이 소셜 트랜잭션들이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집단 의사결정을 한 주체들로 그 주체들의 어떠한 그런 그 트랜잭션으로 변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오고 가요. 뭐 우리 NFT 가치를 우리가 다 같이 어떻게 올릴까? 예전에는 내가 가진 금융자산을 내 스스로 어떻게 키우지? 같은 것들이 고민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가 돈 같이 모아서 이거 어떻게 사용하면 우리 프로젝트에 더 많은 어떠한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지? 라든지 운영진의 운영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가 나도 주권을 가진 권리자로서 어떻게 목소리를 낼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활발하게 역할을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등장을 하죠. 자, 우리 블록체인 커뮤니티와 그렇지 않은 커뮤니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블록체인 커뮤니티는 우리가 서로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익명의 월렛 주소가 우리를 대변하기 때문이죠.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게 개인 간의 금융거래일 때는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블록체인의 탈중앙 분산 방식이 내가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더라도 제3자의 신뢰를 거치지 않더라도 이 기술이 나의 거래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작동을 해오고 있죠. 그런데 이제 소셜 트랜잭션으로 확대되고 커뮤니티의 힘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저 사람이 궁금한 거예요. 내 프로젝트에 온 투자자라고 하는데 저 사람이 진짜 내 프로젝트를 성장시키는 걸 도와줄 수 있는 투자자일까? 반대로 내가 나한테 이거 투자하라고 하는데 내가 NFT 사도 될까? 저 운영팀 믿어도 될까? 이러한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없음으로부터 오는 불안감들이 증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경우에 우리가 뭐 러그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서로가 서로를 속고 속이고 뭐 다양한 어떠한 그런 피해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의 그러면 홀더들이 우리의 혹은 그 팀을 운영하는 운영자들이 누구인지 또 이들과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될 필요가 여실히 존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Know Your Customer, 이 사람들을 한번 알아보자.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알아볼지를 한번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계정에 대한 분석입니다. 여러분 이 월렛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보다 아주 많은 데이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월렛이 담고 있지 않은 데이터는 뭐죠? 이 월렛이 피지컬 세상에서 누구인지 그 사람의 이름, 뭐 주민등록번호, 사는 곳, 직업 이런 것들을 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월렛은 이렇게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이더스캔이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이제 월렛 주소를 여기다 쫙 넣어보시면요. 그 해당 월렛이 언제 어떤 계정과 어떤 거래들을 해왔는지 거래 히스토리 또는 현재 어떤 자산들을 담고 있는지 이 자산이라는 것은 코인일 수도 있고요. 토큰일 수도 있고요. NFT일 수도 있겠죠. 어떤 자산들을 담고 있는지를 우리가 여실히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의 월렛을 우리 모두는 자유롭게 다 볼 수 있어요. 아주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월렛들을 분석해서 이 월렛에 별명을 붙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Uncommon NFT Collector라는 별명을 붙였다고 봅시다.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건 거죠. 사람들 다 누구나 사는 NFT를 따라 사는데 이 계정만 아주 독특하게 굉장히 유니크한 NFT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럼 그 계정에다가 이 주소를 붙일 수 있다, 이 태그를 붙인다고 하면 내가 만약 유니크한 NFT를 모으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 월렛을 따라서 우리가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내가 아주 유니크한 목적을 프로젝트를 론칭하려고 한다면
이러한 태그들이 붙은 홀더들은 나의 주 타깃이 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하이 액티비티 같은 경우 보면 아주 거래가 활발한 사람이라던가 파운드온 아발란체, 아발란체는 또 새로 등극하고 있는 아주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메인넷인데요. 그러한 메인넷을 메인넷에서 굉장히 빠르게 이제 그 다른 체인에서도 발견되는 건 거죠. 그러면 아, 이 사람은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무언가 금융자산들을 투자하고 있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알 수도 있는 거고요. 유니스왑 리퀴디티 프로바이더, 이거는 유니스왑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블록체인 은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블록체인 은행에서 아주 큰 자산들을 이제 사람들한테 대여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역할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 지갑 분석만으로도 아주 많은 어떠한 그런 정보들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 하나로 스마트머니라고 하는 태그를 넣은 거예요. 실제로 이거는 난센이라고 하는 블록체인의 지갑의 그 거래만을 분석하는 AI를 통해서 분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제공하고 있는 이 서비스 이 UI입니다. 보시면 내가 이제 방금 전에 봤던 태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태그 하나 골라서 태그를 분석해 보면 스마트머니를 한번 넣어보니까 스마트머니라는 별명이 붙은 계정들이 쫙 나오고요. 이 계정들이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갑을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우리 안에 지금 우리 프로젝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NFT의 인플루언서인지 아니면 토큰 코인이 아주 많아서 활발한 거래를 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지갑에 한번 넣어놓으면 절대 밖으로 빼지 않는 장기 투자자인지 이러한 특징들을 이 지갑 분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전히도 좀 궁금한 것들이 많아요. 왜냐? 이거는 이전이 가능한 즉 옮길 수 있는 금융자산에 대한 거래만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죠. 이 사람의 소비 성향이라든지 투자 성향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데 그칩니다. 사실은 우리가 투자나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 운영자이거나 투자자라면 이걸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저런 지갑들을 분석해서 우리 소비자들의 투자 성향 분석할 수 있고요. 또는 내가 운영팀의 운영 방향 같은 것들을 봐서 나랑 같이 어떤 철학이 맞으면 뭐 팔로우나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지금 커뮤니티의 파워가 커지면서 어떤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말씀드렸죠? 이게 금융 간의 거래에서 사회적 거래, 소셜 트랜잭션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단순히 금융, 경제적인 목적으로 거래에 참여하는 정보만을 우리가 알아서는 실제로 정말 커뮤니티에 임한 이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100% 보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오늘 좀 더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SBT라고 하는 것입니다. SBT는 Soul Bound 토큰의 약자인데요. 요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NFT에다가요. 이전 가능하지 않은 기술을 집어넣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NFT는 이 SBT라고 불리는 NFT는요. 어떤 종류도 다 될 수 있지만 한 번 그 지갑에 들어가면 뺄 수도 죽일 수도 없습니다. 네, 그냥 그 지갑에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이 소울바운드 토큰이라는 단어의 연어는 이 소울바운드가 와우라고 하는 유명한 게임에서 아이템 이름입니다. 그런데 우리 게임 아이템은 다 서로 주고받고 판매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소울바운드라고 하는 아이템만 이 아바타한테 한번 귀속이 되면 이 아바타를 절대 떠날 수가 없습니다. 즉 아바타의 영혼과 같은 기능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 소울바운드라고 하는 아이템 이름을 따와서 이것도 지갑의 영혼처럼 이 지갑에 들러붙어서 절대 보낼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다. 이렇게 이제 그 이름이 붙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런 거 할 수 있겠죠. 뭐 우리 지금 컨퍼런스 참석하셨는데 제가 컨퍼런스 주최예요. 그래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이 컨퍼런스에 참석했다라는 증서를 NFT로 만들어서 대신 이 NFT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보낼 수 없는 기능을 집어넣어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의 지갑을 들여다본 다음에 이 사람이 서울 팝콘 2022년에 이 컨퍼런스 참석했었네. 이 사람은 그럼 이런 경험치를 가지고 있겠네 라고 알 수 있는 거겠죠. 즉 참여나 참석을 증명한다든지 성취의 히스토리들을 가져온다든지 또는 뭐 봉사활동 이력이나 어떤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다 이 NFT화 시켜서 SBT로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이 SBT는요, 비탈릭 부테인이라고 하는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친구가 지난 5월 말쯤에 따끈따끈하게 논문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블록체인 관련해서 한 30-40페이지 정도의 논문인데요. 여기서 비탈릭 부테린이 주장하는 것은 정리해보면 한 가지입니다. 사회적인 정체성, 즉 우리의 금융적인 정체성 말고 소셜 아이덴티티도 블록체인에 한번 가져와보자 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이 사회적 정체성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타인에게는 양도 가능하지 않은 나의 부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팔 수 있는 저의 자산과 절대 누군가에게 팔거나 줄 수 없는 저의 자산들이 있겠죠. 제가 무언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 공부한 어떤 결과물로서의 어떤 증명서는 누군가한테 뺏길 수 있지만 그 성취한 어떠한 내용물들은 제 안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양도가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타인에게 양도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라던가 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명 가능한 노력이나 뭐 경험이나 어떤 과정들에서 만들어진 각종 성과들 이런 것들도 내 정체성을 이루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정체성들이 블록체인에서도 자산처럼 누적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게 많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요 주장이었고요.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봐도 다양한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이게 트랜스퍼 기능만 뺏는 것에 불과한데도요, 아주 다양한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저담보 대출 시장을 블록체인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 저담보 대출 시장은 그 누군가 이 사람한테 신뢰 가능해야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갚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 금액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의 그간의 금융 거래의 행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월렛의 여러 가지 NFT와 SBT들을 분석해서 이 사람의 평판들을 한번 분석해보고 그 평판을 가지고 신용을 평가하여 그런 어떤 그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저담보 대출 시장이 블록체인을 통해서도 열릴 수 있다라던가 아티스트의 작품 같은 경우에 이 아티스트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의 작품이 가치 있다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 아티스트가 실제 피지컬 세상에서 이루었던 성취들을 SBT화하여 그 월렛에 차곡차곡 쌓아놓고 투자자들은 그 월렛을 보면서 아, 이 아티스트가 지금 거의 20년 동안 이러한 작업들을 해온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죠. 왜냐, 그 지갑을 나갈 수 없는 그 자산들이니까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투자에 우리가 활용을 할 수도 있다라거나 즉 어떤 것들이 생기냐면요. 웹3에서 사람들이 서로 신뢰를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트러스트는 사실 트러스트가 낮은 사회에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다른 비용이 많이 올라가죠.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신기해하는 것이 뭐예요? 스타벅스에서 우리 그 랩탑으로 작업하다가 화장실 그냥 갔다 오잖아요. 그런데 그거 보면 진짜 외국인들은 기겁을 합니다. 어떻게 이거를 저 사람들을 믿고 당신의 이 귀한 소지품들을 두고 가십니까? 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소셜 트러스트가 높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작은 액션들에도 하나하나 감시와 처벌이 뒤따를 필요가 없는 건 거죠. 이런 것처럼 소셜 트러스트는 그 사회에서 무형 자산 중에 아주 아주 값이 높은 자산입니다. 이 소셜 트러스트가 지금 이 블록체인 트랜잭션이 소셜 트랜잭션화 되면서 이 결국엔 이 웹3 커뮤니티에서도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결국은 우리가 금융을 넘어설 때에 블록체인이 다음 넥스트 스텝을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걸 제가 한번 그 사이클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SBT라고 하는 것이 열어주는 가능성은 결국에는 우리의 사회적인 정체성들을 계속해서 블록체인에다가 꾸준히 쌓아갈 수 있게 만들 거고요. 이 쌓아나가는 정체성들은 결국에는 서로에 대한 믿음, 신뢰, 신용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뢰, 신용, 믿음들이 나눠졌을 때에 우리의 이 메타버스, 웹3 커뮤니티 내에서의 건강한 상호작용, 건강한 거래들이 발생할 수 있게 될 거고요. 이러한 건강한 거래들은 다시 그 하나하나가 나의 활동으로 누적되어서 다시금 SBT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 선순환
그래프가 완성이 될 거라고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표인데요. 이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보시면은 지금 NFT는 피크를 찍고 열심히 하강 곡선을 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여기 지금 오르막길에서 한 10년 이상 더 걸릴 거야 라고 지금 그 빨간 세모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NFT가 단순히 NFT 하나로서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웹3 커뮤니티 내에서 그리고 메타버스 커뮤니티 안에서 사람들의 신뢰를 보증해주고 그 신뢰를 통해서 활발한 혹은 건강한 거래들이 발생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으로서의 자산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NFT의 진정한 가치도 발현이 될 것이고 메타버스의 성장 곡선과 함께 다시금 NFT도 두 번째, 세 번째 성장들을 겪어낼 수 있을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